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가 겪은 그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주님께 맹세하고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약하기를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자.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하게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시편 132편은 성전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성전을 갈망하던 다윗의 심정으로 노래했던 노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했던 사람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의 마음에 가장 아쉬움은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를 찾으려고 얼마나 그가 사모했는지를 3절부터 5절까지에 구구절절 나옵니다.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짤막한 구절 중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성전을 갈망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확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믿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여호와의 법궤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찾다가 법궤를 찾게 됩니다. 그때의 심정을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궤가 있다는 말을 에브라다에서 듣고 야알의 들에서 그것을 찾았다. 그분 계신 곳으로 가자.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자.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식 때 드렸던 기도인데 그것은 그대로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올 때 그때 다윗의 심정 그대로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문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권능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 종들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십니다. 아주 엄청난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게 왕의 권위를 자리를 물려주겠다. 11절에 그렇게 약속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늘 거하면서 찬양을 받으실 것이라. 그리고 15절 먹을 것이 그 예루살렘에 풍족하게 하실 것이고 16절에서는 항상 은혜로운 예배와 찬양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 17, 18절에서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실 것이라 하는 약속을 하신 내용이 이 뒤에 뒤이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복을 받으며 사는 걸까요? 다윗의 심정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보다도 사실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약속이 성취된 다음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그 주님이 그 마음에 거하신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던 성전, 여호와의 법궤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늘 있는 그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아니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그 성전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 성전을 사모하기만 해도 다윗이 그런 복을 받았는데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예수를 믿은 자가 누리는 정말 놀랄 은혜예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전된 그런 복을 받았으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 평강, 사랑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불평, 원망, 낙심, 좌절 속에 빠지 사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성도님들만 탓할 것 없지요. 목회자도 그러니까. 한 번은 저희 연회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설교 준비는 해야 되는데 목회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힘들다는 말도 툭툭 나오고 지쳤다는 말도 나오고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점점점 목회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절로 바뀌어져 가서 목회자들을 만나면 그런 한탄과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듣습니다. 자, 그러니 목사 안수 받는 게 그게 정말 복인가요? 아니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이제 목사 안수 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의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주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한국의 목회 상황이 절대로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느끼는 것과 너무 다르니까 선뜻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부터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한국에서 목회하는 이 목회 현장이 어찌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냐. 만약에 지금 이 한국의 목회 현장이 어렵다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형편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을 실제로는 전혀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주님은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비록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된 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 답답하다, 못 살겠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겠냐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께 다윗을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 다윗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도대체 뭘 기억해달라는 거죠? 다윗이 여러 가지 많은 역경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겪은 모든 역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했던 사람인데 어려운 일도 만만치 않게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아주 미쳐서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한 번만 마음에 결심만 하면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다윗 사울왕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야심이 있었다면 아마 사울왕을 벌써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쫓겨만 다녀야 되니 그 처지가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어려운 일도 하나도 겪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겪지 않아도 될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만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였는지 그 고난을 겪는 일을 통하여 확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증거가 뭐죠? 고난을 겪어봐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고난도 축복이라고 믿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이 미치니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아니, 다윗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 그런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도 다 만났을 텐데 다윗처럼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로 여기고 축복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 몇 사람이나 봤습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성도들 중에도 다윗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어떻게 설교하나 아마 주일에 설교를 하면 그 중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몇 분 있기는 하겠는데 왜 자기가 그런 심정이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남의 이야기처럼 듣지 않겠나 아유 다윗이나 그렇지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얼핏 들어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참 잘하셔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교회를 개척해 주신 목사님을 찾아뵙고 예배당을 새로 짓게 될 계획을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한사코 막는 겁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예배당 건축할 생각은 아직 하지 말라고.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네 많이 변했네, 변질된 것 같아. 그 말씀에 그냥 아무 말을 못하고 예배당 건축 계획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못 잡겠는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할 그런 어떤 마음의 계획이 무너지니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더래요, 마음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목사가 아니었구나.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구나. 나는 내 마음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어떻든지 하여튼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목회 잘한다는 명성을 좀 듣고 싶은 그런 야심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참 목회자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인간적인 약심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 욕심, 자기 체면,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하는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동감하면서도 참 귀하게 여겨지더라.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일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다윗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철저히 주님께만 순종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되실까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으세요, 실제로. 정말 귀한 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또 깨우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제가 그때 얼마나 저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저 종교를 하나 가진 게 아닙니다. 정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오셨기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그도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르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작아서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열매 같아서 주위 사람들 다 알 수 있는 사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과가 이제 갓 맺히는 작은 그런 사과 열매나 아주 탐스러운 사과 열매나, 사과는 사과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인터넷으로 또는 녹화로 이 말씀을 듣는 이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상태에 있어도 그것이 빨리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혼자 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다 떠나고 결국은 여러분 혼자 남을 때가 옵니다. 주님 앞에 가야 될 때 가족 같이 못 따라갑니다. 교우들도 같이 못 따라갑니다. 결국은 혼자 있을 때가 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있어도 언젠가는 다 여러분의 손에서 떠날 때가 옵니다. 결국은 혼자 남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소홀히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다윗처럼 그 주님을 사모함이 너무너무 간절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찾을 때까지는 내가 잠도 깊이 들지 않겠다고 했던 그 다윗의 심정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무슨 극적인 사건들만 연속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생활 뭐 그 정도만 계속되는 정도지 무슨 특별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간증거리가 막 생기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시라고 권하지만 예수 동행일기를 쓴다고 계속 기적만 일어나는 삶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때때로는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세상에 너무너무 답답한 때 그들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정말 심령이 메마를 대로 메마른 그런 순간을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겪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기적적인 사건, 놀라운 일, 놀라운 체험만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정말 아무런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37년째가 됩니다. 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제 아내에게 아주 영화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삶을 살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해주고 싶었는데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나 정말 제 아내 곁에서 제 아내와 함께 지난 3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아내와 함께 겪고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믿음이 자랐고 그리고 무슨 사역을 하든지 늘 아내와 함께 하려고 했고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아내의 말에 귀담아 들으려고 했고 표현이 미숙하기는 했지만 아내에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도 여러 번 시도했고 그럴 때마다 좀 어설프기는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37년을 살았습니다. 놀라운 일들만 일어나고 감격적인 일들만 일어났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37년이 지금의 하나됨 그리고 친밀함을 가져온 걸 알았어요. 좋은 일만 있어서 사람이 친밀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함께 겪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더라고요. 항상 기적이 일어나야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는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때때로는 전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답답한 기간도 지납니다. 근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나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느 순간에나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다윗과 같은 이런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는 다윗의 심정을 우리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특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목동은 어떤 사람입니까? 밤이 되어도 집에 가서
부모님과 형들과 함께 잘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양떼들과 함께 들판에서 같이 자야 되는 게 목동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그 다윗은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환경으로 바뀌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 상황에서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뿐이에요. 때때로는 곰이 달려오고 사자가 달려올 때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한결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아니, 우리는 우리 안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보다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은혜를 받은 사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거 하나만 소원하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이제 다음 주일입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주일 지키며 그 성도들의 첫 열매 감사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씩 세웁니다. 지금까지 일곱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작년 맥주감사주일 우리 성도들의 감사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분리개척교회를 맥주감사주일 감사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설립하면서 교회가 재정적인 훈련을 아주 때때로는 심하게 받습니다. 한 400명 가까운 성도들이 분리개척교회, 형제교회로 해마다 파송을 나갑니다. 그분들이 다 헌신적이고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니 그 400명 정도가 나가면 연말 연초에 교구나 교회 모든 조직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속장하시던 분, 국장하시던 분, 그런 분들이 다 나가니까 교회 재정 살림도 아주 빠듯하게 움직여가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괜한 일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힘들기는 해요.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저 올해 이제 파송 나갑니다. 그러면 왜 당신이 나가? 이런 마음이 확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이 드니까 하는 거죠. 꼭 내가 편한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힘들어도 정말 부담이 돼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결정하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결정하려고. 그런 결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해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쉬운 거,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걸 하는 것을 무슨 순종이라고 하겠어요? 정말 어려운 거, 나에게는 손해가 되는 거, 내게는 부담되는 거, 정말 할 수 있을까 두려운 거,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실 것.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중에는 내가 주님과 진짜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비웃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전적으로 거짓이고 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먼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가 그 증거고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그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프로포즈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다니까.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는 우리 속에 그냥 싹 들어와 버리셨다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프로포즈에 나도 반응하는 거지. 마치 청년이 사랑하는 자매에게 프로포즈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은데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두려워할 마음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엄청난 사랑의 프로포즈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 반드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너는 그거 자체를 믿지 못하겠지만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내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오늘 찬양을 먼저 드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다윗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정말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그 찬양. 여러분 중에 아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을 다윗처럼 그렇게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일어나서 함께 부르시면 좋겠어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뜨거운 사랑의 역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고백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시나요?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정말 복된 영혼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찬양하며 또 찬양하며 갈망하며 사모하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해할 수도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하며 감사 불러 주님께 나와 예비함 사모함 하나님 갈망한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을 주님이 만져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 역사를 눈뜨게 하소서. 주를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하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나님 정말 바랄 수 없는 은혜의 삶, 다윗과 같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고 하나님 깔끔 밤이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 이해도 안 되고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정말 오신 것입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랐고 황폐해졌는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다윗의 이야기가 먼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저희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영혼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할지라 주님 열어주소서. 그 마음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소서. 주님은 정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분명히 깨닫게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직은 너무 적어서 때때로 우리 스스로도 느끼지 못할 정도이지만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갈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거나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그 심정으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모함 갈급한 마음 있는 이들을 주님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숨어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직도 심령이 얼어붙어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서 주저하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소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정말 사모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에 병든 이들 있으면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하나님 아직도 방황하고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소서. 성도들이 기업이 그저 먹고 있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베풀고 나누고 돕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다 되게 그렇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일으키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판문점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북한의 주민들에게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국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속히 이제는 석방되게 하시고 탈북자를 돕기 위해서 붙들려 있는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비롯한 주의 종들에게 자유를 주소서. 탈북자들에게 구원의 길, 살 길을 열어주소서.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오늘도 붙드소서. 그 가족들을 지키소서. 하나님 환난 중에 지키소서. 영적으로 주님 충만한 은혜로 부으소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